최근 국내외 증권가에서 올해는 가치주가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나서면서 시장의 중심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치주 펀드가 담고 있는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치주 투자로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기업을 살펴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국내에서 설정액이 가장 많은 가치주 펀드인 신형 밸류 고배당은 지난해 11월 25일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T, 하나금융지주 등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한전 KPS, 신도리코 등의 비중이 높았고 최근 한 달 동안 3.0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밸류 10년 투자는 삼영무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동원개발, DTR, 오토모티브 등 중소형 가치주를 대거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의 먹튀 논란 후 폭풍이 한 달째 가시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본질에는 스톡옵션 행사에 세금 문제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비공개 사내 간담회 등에서 적지 않은 경영진들이 개인적인 사정을 들며 해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개인적인 사정이란 다름 아닌 세금 문제였다고 합니다.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행사한 류 대표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단계에서만 약 184억 원, 나머지 7명의 경영진의 경우 약 3억에서 60억 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됐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카카오그룹의 컨트롤타워 격인 얼라인먼트 센터는 카카오 계열의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으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미들이 떨어지는 주식을 연일 주워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데자뷰입니다. 개인들의 올해 순매수 1위 종목은 카카오로 8,822억 원을 사들였고 2위는 네이버로 6,786억 원어치를 담았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종목의 특징은 최근 주가의 낙폭이 컸다는 점입니다. 올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각각 13.6%, 8.7%씩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개인들은 이 같은 주가 하락 상황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타기 수요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만 개인들의 저가 매수 베팅이 수익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예인데요. 지난해 1월 고점을 찍은 뒤에 하락하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겨울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지부진한 바 있습니다. 네, LG화학이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의 지난해 매출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배터리 소재 매출은 2조 8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2026년에는 최소 7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이 올해 이 같은 매출 예상치를 달성할 경우 양극재, 음극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을 뛰어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시킨 LG화학이 차세대 먹거리로 배터리 소재를 낙점하고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이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실적 부진 우려에 연일 52주 최저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어제 장중 한때 34만 5천 원까지 내려서 지난 11일 세운 52주 신저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작년 8월 상장 당시 공모가 49만 8천 원보다 30%가량 빠진 상태입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일제히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와 올해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17% 하향 조정했고요. 삼성증권은 61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70만 원에서 57만 원, 유진투자증권은 68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LG전자가 전장부품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달 애플 실무진이 방한해 국내 부품 업체들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LG전자 주가는 지난 10일 예상보다 부진한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5.45%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12일부터 곧바로 급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애플이 지난해 말부터 국내 전장부품 업체들과 애플카 부품 납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어떤 부품 회사가 애플카 공급망에 참여하는지 정보가 구체화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애플카 테마주가 동반 상승을 한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LG전자는 12일 4.98% 오른 데 이어 어제는 6.2%가 오르면서 14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LG 그룹 주들이 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도 LG 그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으로 인해서 그런 공모 자금을 활용한 LG 그룹 전반에 대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과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산업의 성장들은 저희가 당연히 가져가야 될 그런 목표 지향점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노텍, LG 전자가 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이 아무래도 LG 이노텍과 LG 전자의 그런 가장 그런 초점을 맞추고 좀 몰려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과 LG 전자로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LG 그룹 종목 주목을 하고 계신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상승할 수 있었던 좀 계기로는 언론에서 이제 테슬라향 전장부품에 대한 카메라 그 매출들이 LG 이노텍이 상당히 좀 크게 수주가 좀 될 것이다라는 좀 보도가 있어서 LG 이노텍이 시작 시간에를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LG 이노텍이라고 한다면은 기판이라든가 카메라 그다음에 전자부품 관련돼 가지고 전 사업 부분이 이익이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애플카에 대한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좀 제기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2022 CES에서는 소니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출시를 좀 나타낸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 새로운 신차들, 자율주행에 대한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속속 등장이 그거에 대한 매출처들을 좀 확보한 그런 LG노텍들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주가에 대한 방향과 실적에 대한 방향, 그다음에 향후 미래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한 35만 2,500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좀 다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각 증권사의 좀 리포터들도 속속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그런 긍정적인 좀 흐름들을 좀 나타난 것들은 단순한 일회성 좀 테마가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서의 그런 자율주행이라든가 메타버스 전기차에 대한 그런 수주들이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에 저희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답답했던 흐름들에서 이틀 동안 강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 하회는 물류 비용이라든가 일회성 비용에 대한 충당금 때문에 비용들이 좀 꺾였다고 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새롭게 프리미엄 가전 플러스 전장 산업에 대한 그런 정상화 이 흑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상당히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전에도 이제 벤츠향 엔터포인먼트 그 시스템이 이제 공급된다는 것처럼 자율주행 사업부라고 자동차 사업부라고 한다면은 제가 두 가지 사업부로 좀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 사업부, 두 번째는 그린 사업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다스, 자율주행, 그런 인포메이터먼트를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저희가 표시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린 사업부는 마그나와의 그런 합작, 구동장치, 조향장치처럼 구동과 관련된 그런 사업부로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익이 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ADAS 관련된 카메라라든가 모듈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런 통신 관련된 그런 그 사업부에 대한 이익들이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들이 좀 이틀 정도 좀 올라왔다고 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기보다는 이제는 LG전자가 전반적인 그런 추세적인 흐름들이 향후에 있을 애플카라든가 자율주행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업으로 좀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이노텍과 LG전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